사랑해 주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1112회차 오늘은 표정의 연기자 우리 멋진 김정자 배우 한금손을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로또 1등 번호를 추첨해 주기 위해서 이 무대에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제가 이렇게 꽃바람 네. 타고 왔어요. 2024년 봄입니다. 오다 보니까 노란 꽃들이 피어 있는데, 맞아. 와, 한금순이 돼서 피고. 오다 보니까 손이 한금이잖아요. 근데 산수유가 또 노란색이에요. 그렇죠. 매치가 그 돼요. 향기를 몰아서 네. 오늘 1112회차 네. 1등 번호를 추첨해 주시기로 위해서 네. 오늘 한금손으로 선정이 되셨잖아요.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우이면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정자가 왔어요. 정자가 왔는데요. 정자랑 집 나온 아지매들 대표를 맡고 있는 정자입니다. 요즘에는 정자가 2024년도 맞이하면서 생생정보 KBS2에 제가 우리 아지매들과 함께 출연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사람들이 더욱더 휴게소 가도 어머 손잡으면서 너무 반갑다고 그때 그 정자 아니세요? 그러면서 포옹까지 하는 모습에 네. 와 제가 이제 노란 병아리가 아닌 이젠 통닭이 됐구나 이젠 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네.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배우이면서 정자 집 나온 아지매들 정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표정의 연기자. 정말로 멋진 우리 배우인데 아주 인정도 많고 매력 있고 이번에 생생정보도 함께 출연하기로 했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대령 네. 가수님한테 제가 네. 폰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 네, 제가 또 다음 기회에 꼭 한번 그렇죠. 출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고생 끝에 광고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집 나온 아침에도 지금 방방 뜨고 있고 네. 또 우리 김정자 우리 한금손이 지금 1등 번호를 추첨해 주신다면 네. 우리 또 로또 트로트에서 또 집 나온 아침에 또 방방 뜰 것 같아요. 네. 오늘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습니다. 네. 무대에 한번 노래로 모시고 1112회차 1등 네. 번호 추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밝으면
숫자야 모두 모여 줄 걷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우리 김장장 황금선님 네. 자 멋진 노래 집 나온 아지매를 들었는데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1112회차 네. 1등 번호 뽑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렇죠. 1112회차 정말 죽어요 죽어. 황금손 김정자가 한번 네. 뽑아보겠습니다. 네. 1112회차 네. 우리 김장장 황금손님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황금손 네. 한번 흔들어주세요. 좋아. 네 복손 황금손입니다. 네, 네. 김장자 황금손께서 1112회차 첫 번째 번호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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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9번 39번입니다 39번이 예. 1112회차 첫 번째 볼로 추첨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번호가 꼭 나와야 되겠죠? 그럼요, 나오죠. 네, 39번.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네. 자, 1112회차 두 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우! 우! 1112회차 황금손 김정자가 뽑은 31번 31번입니다 네, 끝번호 1번 번호 31번 30대 번호를 쭉쭉 네. 뽑아주시네요 31번 39번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네. 이 번호가 꼭 나오길 기대하고 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대박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네, 네 1112회차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대박 네, 1112회차 우리 네. 김정자 황금손님께서 멋진 30대 번호를 추첨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항상 그 방송에 네. 지금 캐스팅되고 지금 방송 무지하게 나가고 계시잖아요. 2024년도 청룡에는 우리 김정자 황금손님께서 휩쓸고 전국의 행사를 다 쓸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떠신가요? 그 저기 뭐야 이제 물 들어오면은 노저우라고 아.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고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벚꽃 축제서부터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네. 그래서 황금손 이 황금손이 다시 한번 이대령 트로트 노트 트로트 TV 방송에 와서 저희가 이제 후원도 해보고 네. 나날이 발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황금손으로. 제가 초대받아서 오고 싶습니다. 네. 우리 로또 트로트 방송을 한 번 네. 오시면 계속 오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등 번호가 추첨이 되면 저희도 그 어려운 사람들 돕기 네. 위해서 나눔을 갖는 그런 프로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행성이 네. 아닌 우리 정말 소외계층의 네.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는 그런 로또 복권 추천입니다. 네. 많이 사시면 안 되지만 5,000원짜리 하나씩 사시면서 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안 나와도 제외수로 생각하시고 마음을 맞춰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번호 뽑기 전에 네. 또 우리 김정자 황금손님 무대로 네. 한번 초대해보고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0회차 김정자가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날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대 없이 나는 못 살아요 내 말은 내 가슴에 담비를 부리는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대 두고 나는 못 살아요 내
알아요. 내 말은 내 가슴에 담비를 뿌리는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대 두고 나는 못 살아요.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 하셔가지고 노래하시면서 또 이 로또를 뽑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우 더더욱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요 이게 TV 방송하면서 노래 부르고 로또 뽑고 어찌 보면은 내 손이 대통령보다 더 귀한 손 같아요. 아, 그럼요. 황금손인데. 네. 그럼요. 누구나 될 수 없는 황금손. 그럼요. 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1등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1112회차. 네. 이번에는 우리 세 번째, 네. 네 번째 볼을 뽑을 차례거든요. 네. 네. 이번엔 우리 김정자 황금손님께서 네. 세 번째 볼을 추첨하실 네. 시간이에요. 네. 자, 황금손 한번 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자. 네. 귀한 황금손입니다. 네. 표정이 연기자, 표정의 달인, 멋진 우리 배우의 손입니다. 자, 네. 우리 1112회차 세 번째 네. 번호 하나, 둘, 셋! 차차차. 자, 네. 1112회차 황금손 네. 김정자가 뽑은 41번입니다. 41번. 네. 또 끝번호 가족수를 뽑아주셨네요. 네. 31번, 41번. 1112회차에 꼭 네. 나올 번호인 것 같습니다. 와. 자, 네 번째 번호. 네.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하나, 하나, 둘, 셋. 와우. 자, 1112회차. 네. 김정자가 뽑은 28번. 네, 8번 거수. 이번에는 네. 8번 거수가 우수수수수수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111회차에는 예. 3번 거수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예. 너무나 아주 완전히 예, 놀리고 네, 너무 힘든 번호였습니다. 네네. 자, 우리 41번, 28번을 추첨해 준 우리 김정자 황금손님. 정말 이 번호가 꼭 나올 수 있도록 네. 네. 화이팅 너무 한번 할까요? 너무 좋아요. 네. 네 화이팅 한번 자, 해볼까요? 이 번호가 네. 꼭 나올 수 있도록! 네! 화이팅! 야! 네. 우리 멋진 노래와 함께 우리 김정자 황금손님께서 복선을 가지고 1112회차 출연해 하셨는데 자, 이 1112회차 네네.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뽑으면은 잘 뽑으시면 추첨해 네. 주시면은 1등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우, 그런가요? 네. 우와. 그러면 39억에 1등 네. 당첨 주인공이 됐다. 오. 그 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약속 한번 해보시죠. 엄마가 네. 지금 살아계시니까 네. 아버지와 함께 못했던 그 여행을 아. 엄마랑 딸이랑 둘이서 세계 일주를 하고 네. 남은 돈을 네. 우리 노트트로트 네. TV 방송에 후원하겠습니다. 오, 정말. 네. 어, 너무 많은가요? 역시 여장부이시면서 표정의 연기자다운 정말 대단한 포스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호르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 효녀입니다. 어머니 같이 오셨잖아요. 어머니! 오, 우리 엄마. 네. 우리 39억에 1등 당첨이 되면 이 효녀 딸이 전 세계 여행 뭐 전 네. 아시아 유럽부터 시작해서 네. 북한까지 가도록 여행을 네. 시켜드린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꼭
참식곡이 당첨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무대에 한번 노래 한번 하고 그럼요 그럼요 네, 추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대박이 나고 좋은 일이 터지려면 네.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꼬인다고 합디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하다 보면 생방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사연도 많고 네. 네. 우리 김정자 우리 정말 그 연기의 우리 배우 정말 멋진 우리 김정자 한금손이 오늘 무대와 우리 방송의 분위기를 확 뒤집어서 정말 네. 멋진 방송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39억의 주인공이 되려면 네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가 남았거든요. 네네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뽑아야지. 응원 좀 해달라고 한번 네.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귀를 받아서 제가 멋지게 두 숫자를 뽑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제가 받겠습니다. 쫙 당겨서 쫙 당겨서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 우리 김정자 황금선이 다섯 번째 번호를 할 때 여러분 응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번호 하나 둘 셋 와우 1112회차 네. 정자가 뽑은 18번입니다. 네, 정말 18번. 장미수를 뽑아주셨어요. 이야. 정말 18번이 네. 정말 나와야 될 번호예요. 굉장히 오래된 장미수예요. 아, 시원하게 뽑아주셨는데 네. 8번 거수를 두 개를 뽑아주셨잖아요. 네네네. 39억에 당첨될 우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와. 네, 자 운명이 달리는 여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 기를 모아서 하나 둘 셋 1112회차 한금손이 뽑은 1번 네, 네. 1번. 1번 네 1112회차 1번 자 특별한 번호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1111회차에 45번이 나온 네. 이웃수 네. 우리 1번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1112회차 1등 네. 번호 39억이 당첨될 수 있도록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꼭 맞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자
이제 보너스 번호가 남았죠? 보너스 네. 번호. 네, 보너스 번호는 누가 네. 뽑아야 되나요? 우리 네. 이대령 가수님이 뽑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대령 황금손이 네. 한번 멋진 번호 1112회 차 2등 번호. 이것도 네. 중요한 번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2등 번호도 7, 8천만 원을 뽑는 와우. 번호예요. 39억도 좋지만 네. 7, 8천만 원도 좋습니다. 네. 자, 2등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차차차. 네. 1112회 차 우리 이대령 황금손이 뽑은 27번. 네, 27번 장미수를 오. 또 뽑았네요. 네. 이번에는 27번, 28번 연속 번호가 나와도 와. 너무 좋고 이 18번, 28번이 나와도 좋고 네. 31번, 41번이 나와도 좋고 네네. 아, 그러다 보니까 1번, 31번, 와. 41번 1번 것을 3개나 뽑아주셨네요. 네네네. 네, 자, 우리 이야. 이 번호가 1112회차 39억에 주인공을 만들어 주실 것인지 우리 대박을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네. 네. 1112회차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대박!